그럼 분석을 하려면 무엇이 전제되어야 되겠습니까? 감상을 깊이 음미를 잘 해야 그 작품에 대해서. 그 다음 분석이 가능한데, 그 음미와 감상을 잘 하지 못한 채 분석, 섣불리 분석을 하려고 하다 보면 기계적으로, 그죠? 작품을 어떻게 해요? 오려 붙여가지고 그걸 이제 흔히 재단한다 그러죠. 재단이 뭡니까? 옷 만들 때 재단사가 크기에 맞게 딱 옷값을 자르잖아요. 그게 재단입니다. 자기 멋대로 자른다는 뜻으로 재단이란 표현을 많이 씁니다. 분석, 해석, 평가를 하는 이 문학 작품의 연구 과정에서 재단을 해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죠? 특히 이제 분석할 때 문학 작품이 살아있는 어떤 유기체와 같은데 그걸 자기 나름대로 막 잘라서 분석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기계적인 분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걸 경계하면서 조심하면서 최대한 문학 작품이 살아있는 하나의 유기체라고 보면 그것이 갖고 있는 그죠? 속성을, 특성을, 특징을 최대한 섬세하게 그죠? 잘 포착하고 그걸 좀 더 논리적인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 문학 연구의 아주 중요한 태도죠. 그걸 염두에 두면서 공부를 해봅시다. 우리가 지금 1부 2장의 이론적 토대 및 방법 중에서 1절을 끝내고 이제 2절로 넘어가는 지금 단계입니다. 2절이 바로 개념적 해석입니다. 큰 틀에서는 서구 사상과 정신 분석학이라고 크게 제목을 붙여놨는데 특히 그 중에서 프로이트 락강의 정신 분석학 그리고 니체와 베르고송의 철학 그리고 들레즈의 철학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단순한 나열이 아니고 이 다섯 사람의 철학적 개념을 단순히 개별적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뭔가 질서가 있습니다. 그걸 먼저 알고 공부하면 더 좋아요. 그것을 아는 핵심은 들레즈, 마지막에 공부하는 들레즈가 서구 사상, 서구 철학의 역사 속에서 주류라고 할 만한 서구 철학의 주류라고 할 만한 근대 철학으로 보면 데카르트, 칸트, 헤겔 등등의 근대 주체 철학, 이성 철학 이게 이제 주류를 이루어왔고 그동안 철학 공부하는 학생들이 서구 철학하면 근대 철학에서는 그 세 사람이 중심이거든요. 데카르트, 칸트, 헤겔, 헤겔, 칸트. 핵심 그들의 공통점은 주체 철학이고 주체의 뭘 가장 중시하는 거예요? 이성을 중시하는 것인데 이 들레즈라는 이 철학자가 크게 보면 후기 구조주의 철학자인데요. 그 자세한 내용은 기회가 있으면 앞으로 하겠지만 후기 구조주의가 뭐냐 하는 건 다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들레즈라는 철학자는 이 데카르트, 칸트, 헤겔로 대표되는 서구 근대 주체 철학 의 바깥에 있는 즉 주류가 되지 못했던 어떤 철학사 서구 철학사의 중요한 철학자들의 사상을 어떻게 해요? 종합적으로 개성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니체 여기 또 공부하는 베르고송 우리가 여기서 공부하는 두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위에도 많이 있습니다. 라이프 니치도 있고요. 아주 많지만 우리가 지금 이 차이와 반복과 변주라는 이 관점과 관련해서 고려할 때는 니체와 베르고송이에요. 이들은 주체 철학, 근대 이성 철학의 사이드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들의 철학을 흡수하는 거죠. 개성해서 들레즈가 목표로 하는 자기 철학의 목표는 뭐예요? 근대 주체 철학 이성 철학과 다른 철학을 해보겠다는 겁니다. 주류와 다른. 그래서
이들이 들레즈가 특히 니체와 베르거송의 어떤 철학을 이어받으면서 또 한편으로 계속 뭘 의식하나 하면 프로이트와 락강의 정신분석학을 의식하면서 철학을 합니다. 정신분석학과 철학은 좀 영역이 다르지만 정신분석학이라는 이 분야에는 철학적인 요소도 있거든요. 원래 정신분석학은 임상치료입니다. 임상 알죠? 임상이라고 하는 것은 치료하는 거예요. 우리 고대 병원 가서 몸이 아파서 가서 치료받는 거 이게 임상이거든요. 정신분석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뭔가 증상이 생겨가지고 치료받으러 온 주체, 환자라고 말하지 않고 주체라고 말합니다. 주체가 자기의 어떤 증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소하기 위해서 찾아와서 치료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 프로이트라는 사람도 처음부터 철학자가 아니고 의사였어요. 의사이기 때문에 임상에서 시작된 겁니다. 환자라고 말하면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즉 환자라고 하는 이 용어는 비정상적이다 이런 뜻이 들어있죠. 그렇기 때문에 환자라든지 비정상이라든지 그죠? 이런 용어를 이제 정신분석학에서 특히 락강의 프로이트의 계승자가 락강이거든요. 그런 환자라는 용어, 비정상 이런 개념을 쓰지 않고 주체라는 용어를 씁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그 정상을 치료하는 주체는 의사가 아니라 찾아온 사람, 자기가 자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럼 의사의 역할은 뭐냐? 그 주체가 자기 심리적 문제를 스스로 인지해서 무의식 속에 있는 거니까 자기는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도 모른 채 지금 발생한 이 무의식의 문제를 스스로 자각하고 인식해서 이것이 심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입장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사와 환자의 입장이 아니고 조력자, 도와주는 사람이고 그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주체 본인 자신이라 이런 의미로 주체란 말을 쓰는 것입니다. 특히 락강이 그렇게 개념을 사용했어요. 요지는 들레즈가 프로이트 락강의 정신분석학이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발전하고 형성되는 과정에서 자기가 그것을 한편으로는 계승하지만 한편으로는 뭐예요? 대타의식을 가지고 대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레즈의 작업은 특히 나중에 누굴 만나서 가타리라는 동업자를 만나요. 이 가타리는 진짜 의사입니다. 그런데 정신분석과 좀 다른 종류의 방법을 찾아낸 사람이죠. 분열분석이라는 분열분석, 정신분열증 알죠? 보통 정신분석은 신경증을 치료하는 목적을 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임상을 진행했는데 더 강도가 강해진, 더 증상이 심각한 것이 분열증이거든요. 신경증보다 분열증이 더 심각한 증상을 가져오는데 현대사회가 더 문명화되고 더 도시 문명이 복잡해질수록 인간의 이 뭐라고 할까요? 증상이 더 심각해지니까 분열증까지 이제 많은 사람들 경험하죠. 그러니까 이 가타리라는 사람은 분열 분석이다. 지금 약간의 보충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부를 진행하기 위해서 정신 분석이라고 하는 것을 프로이트가 이런 학문을 만들어내고 락강이 그걸 계승했다면 이 가타리라는 의사가 일종의 뭐라고 할까요? 대결의식을 가지고 이런 용어를 만들어냈어요. 들레즈는 이 가타리와 공동으로 작업하고 책을 공저를 쓰게 됩니다. 그 공저를 쓴 게 여러 권 있어요. 대표적인 게 천개의 고원, 그죠? 천개의 고원, 철학이란 무엇인가 등등이 있는데, 그래서 이 개념, 이 용어를 이것과 차별성을 가지고 사용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약간의 주의를 해야 되는 것은 이 들레즈가 박사 논문을 쓴 것이 차이와 반복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에요.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우리 학생들도 언젠가 그 언제가 언젠지는 모르지만 언젠가 읽어보면 좋겠어요.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불어 원서로 읽기에는 좀 힘들겠죠. 아무래도 물론 여기서 불어 능통한 사람은 불어 원서로 읽으면 더 좋겠습니다. 이걸 쓰고 나중에 이거 쓸 때는 혼자 쓴 것인데 나중에 이 가타레와 작업을 하면서 성계의 고음보다 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나라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다 번역이 되어 있어요. 앙티라는 말은 뭘까요? 불어입니다. 영어로는 안티죠. 안티. 우리 뭐예요? 저 대중문화에도 안티팬들 있잖아요. 안티팬들. 그 안티가 뭐예요? 반대한다. 오이디푸스 이론에 반대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안티 오이디푸스. 그렇죠? 안티 오이디푸스. 오이디푸스 이론을 프로이트가 처음 만들어냈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의 제목 자체가 뭐예요? 정신분석에 반대한다. 그러면서 그것의 대안으로 뭘 제시하는 거예요? 분절분석이라는 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특히 이 들레즈보다 이 가타리가 더 이제 이쪽에 이 안티에 가까운 거예요. 정신분석에 대한 안티. 이것이 아주 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책 그리고 이 책 대표적으로 이 책이 정신분석을 반대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굉장히 비판적으로 누구를 비판해요? 특히 프로이트를 비판하고 이 오이디푸스 이론이 갖고 있는 요소를 비판하는 식으로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가타리가 아니라 들레즈는 그러니까 자기가 원래 이 책을 쓸 때까지 반드시 프로이트의 반대 이론을 내세웠다기보다는 프로이트의 이론을 더 발전시키는 자기식으로 더 발전시키는 식으로 이론을 전개하다가 나중에 이 가타리와 이런 책을 쓸 때는 누구의 의견인지 모르죠. 공동으로 썼기 때문에 그 내용은 두 사람의 의견이라고 볼 수 있는데 비교를 해보면 이 책하고 이 책을 비교해보면 이 공전은 아무래도 가타리의 의견이 좀 비판적 의견이 많이 들어간 게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해봅니다. 아무튼 좀 이따가 우리가 차근차근 공부해보면 과연 들레즈가 이 정신분석학을 어떻게 한편으로는 개성하고 한편으로는 비판하고 있는가 이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해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어떻게 나눌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공부하려고 하는 개념적 해석의 차원에서 첫 번째는 프로이트 락강의 정신분석학이 하나고 두 번째는 니체 베르고송이 하나고 세 번째는 들레즈인데 이 들레즈는 바로 어떤 작업을 했다는 거예요? 니체 베르고송의 철학을 흡수해서 프로이트 락강의 정신분석학을 한편으로는 그죠? 발전시키고 한편으로는 그 대안을 제시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약간 반대하는 그런 의미도 있다는 겁니다. 상당히 복잡하긴 한데 이제 차례로 프로이트부터 차례차례 개념 중심으로 중요 개념 중심으로 근데 이때 주의해야 될 것은 이 주요 개념들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빨리 진도를 나가야 되니까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 프로이트의 꿈 이론이 대표적인 게 압축과 뭐예요? 전이거든요. 꿈이 만들어질 때 이런 두 가지 일종의 원리에 의해서 법칙에 의해서 꿈이라고 하는 게 생겨난다. 원래 무의식이 있었는데 그죠? 그것은 알 수 없죠. 자기도 알 수 없기 때문에 무의식입니다. 내가 내 속에 그런 무의식이 있었는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꿈을 통해서 비로소 그 결과물을 통해서 아, 내 안에 무의식이란 게 있었구나. 그죠? 어떤 충족되지 못한 억압된 욕망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꿈을 통해서 뒤늦게 아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그 무의식이 꿈으로 나타나는 과정에 무의식이 그대로 꿈으로 나타나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꿈 그 자체가 나의 무의식이니까. 꿈에 나타난 그것이 내 무의식이야. 얼마나 쉬워요? 그런데 변형된단 말이에요. 왜곡되고 변형되고 이게
그걸 이제 찾아낸 게 바로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하기 시작한 이 꿈의 해석에 나오는 여러 가지 꿈 작업의 그죠? 어떤 원리라고 할까? 규칙이라고 할까? 이런 것을 이 책을 통해서 프로이드가 연구해서 찾으려고 한 것은 왜 그럴까요? 그게 변형되기 때문에, 왜곡되어서 나타나기 때문에. 진짜 내 무의식의 모습을 알려면 이 법칙을 알아야 되겠지. 어떤 꿈 작업의 과정 속에서 어떻게 변형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찾아낸 게 이 두 가지입니다. 지난 시간 내 기억으로는 압축까지 공부한 것 같아요. 이제 전이까지 공부할 텐데 이 두 가지가 왜 지금 우리가 이 개념적 해석 차원에서 이걸 공부하느냐. 이게 반복과 관련되거든요. 우리 무의식의 반복의 일종의 원리, 무의식의 반복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프로이트가 이렇게 찾아낸 것을 락강이 프로이트 박사의 이 이론을 다시 재해석합니다. 이 압축과 전이는 언어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은 언유와 환유라는 언어적 수사학으로 다시 설명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공부할 거예요. 미리 지금 큰 틀에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들레즈가 나중에 이 개념을 위장과 전치라는 개념으로 다시 사용해요. 프로이트가 원조고 락강이 그걸 재해석했는데 들레즈가 이걸 다시 자기식으로 재해석해서 용어를 조금 바꿔서 씁니다. 위장은 뭐예요? 가면석입니다. 가면. 전치는 자리 바꿈이에요. 자리 이동. 나중에 조금 자세히 공부할 텐데 지금은 큰 틀에서. 자, 그러니까 들레즈가 프로이트로부터 시작된 이 무의식 이론을 전혀 그죠? 무시한 게 아니고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아, 그런 게 있다. 그런데 프로이트의 무의식 이론은 자기가 볼 때 더 뭐라고 할까요? 큰 어떤 이 자기 나름의 이 구도 속에 아, 여기가 프로이트가 말한 압축과 전이다. 근데 자기는 이제 용어를 압축과 전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위장과 전치다. 물론 요 개념만 쓰지 않고 많은 개념을 종합적으로 여기에 니체 개념도 들어 있습니다. 나중에 들레즈의 이 책 차이와 반복을 공부하다 보면 니체의 대표적인 반복 이론이 뭐예요? 영혼회귀. 이런 것도 들어 있어요. 프로이트의 여러 가지 이론 중에 에로스란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에로스 많이 들어보죠? 에로스. 에로스 반대말이 뭐예요? 들어봤을 텐데. 에로스의 반대말이 뭐예요? 에로스는 이 프로이트가 만들어낸 용어예요. 에로스는 삶 욕망입니다. 살고자 하는 충동이에요. 욕망, 삶.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하면 삶 충동이에요. 삶 충동. 죽음 충동이란 게 있습니다. 프로이트가 처음에는 이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실제 자기를 찾아와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그 주체들을 이렇게 임상적으로 치료하고 대하다 보니까 인간에게는 살고자 하는 에너지, 삶충동 말고 죽음충동도 있구나 하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나중에 가서.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고 붙여요? 타나토스라고 붙입니다. 타나토스. 우리말로 번역하면 죽음충동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자살하고 싶다. 이거하고 다른 거예요. 나중에 다시 공부하겠습니다. 타나토스. 번역하면 죽음충동. 굉장히 이 우리가 공부하는 이 예를 들면 다섯 사람인데 프로이트 락강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 니체 베르그송인데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 개념들이 다 분리된 게 아니고요. 각각 독립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들레즈는 니체와 베르그송의 철학을 받아들이고 개성하고 재구성해서 프로이트와 락강의 이론을 자기식으로 다시 재해석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다섯 사람이 어딘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차근차근 해보겠습니다. 조금 빨리 진도를 나가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지금 나오는 개념들을 나중에 다 상호 연관적으로 연관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각각 다 분리된 게 아니니까. 35쪽.
프로이트의 이론입니다. 개념이에요. 압축에 대해서 지금 공부했습니다. 압축은 뭐예요? 통합 및 용해, 생략, 부분 선택, 통합 및 용해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35쪽. 지난 시간에 그림으로 이 압축에 대해서 설명하고 압축 어려워할 거 하나도 없죠. 우리도 흔히 압축을 많이 합니다. 어떨 때? 문서 작성해가지고 파일을 여러 개 만들었는데 그걸 보낼 때 어떻게 해서 보내요? 압축해서. 압축 파일로 보내잖아요. 그죠? 그러면 받는 사람이 그 압축 파일을 바로 그대로 열어보는 게 아니라 다시 풀어야 되죠. 압축을 풀어서 다시 하나씩 열어볼 수 있죠. 그 문서를. 그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 관계를 알아야 돼요. 이게 뭐예요? 잠재적 꿈사고. 이게 프로이트가 만든 이렇게 설명한 용어입니다. 내가 설명하는 게 아니고 잠재적 꿈사고, 외현적 꿈 내용. 이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무의식이죠. 욕망이죠. 이거는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여기 X라고 치면 이게 Y입니다. 이 X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Y가 나타났기 때문에 아! 뒤늦게서 이걸 뭐라 그래요? 소급이라 그러죠. 이게 있었구나. 순서적으로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나왔을 텐데 이게 결과물인데 원인과 결과인데 이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결과를 먼저 우리가 확인한다면 아! 이런 X가 있었구나. 원인이 있었구나. 소급해서 아는 것입니다. 이게 꿈이에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꿈이야. 꿈이 나타나는 이 과정이 꿈 작업이에요.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다섯 가지 얘기했어요. 우리가 지금 종합적으로 프로이트만 공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또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다섯 사람 해야 되니까 갈 길이 머니까 두 개 핵심만 하겠습니다. 그 중에 압축과 전이가 가장 중요하다. 압축은 여러 개가 하나로 통합되어서 나타난다. 그죠? 공부했죠? A, B, C가 있을 때 여기는 A만 나타나는데 대표 선수 하나만 나타나는데 이 A는 이 A가 아니고 이 B와 C의 속성까지 같이 가지고 있는 A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어떻게 돼요? 통합되고 하나로 통합되고 용해됐다는 거죠. 자, 보세요. 어디인가 하면 35쪽 인용문에서 인용한 건 인용문 읽지 않고 이 요약 부분을 읽겠습니다. 설명 부분. 압축은 생략, 부분 선택, 통합과 용해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보세요. 요겁니다. 이게 이렇게 됐을 때 B와 C는 생략된 거죠. A만 나타났으니까. 그죠? 내가 어떤 이게 A, B, C가 보통 꿈에는 서사적 특성을 가져요. 그게 이제 여기 나타납니다. 즉 이야기식으로 나타납니다. 이 X라고 하는 것은 이야기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 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니까. 그러나 이게 Y로 나타날 때는 꼭 이야기식으로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2차 변형이에요. 나중 이거 이 다섯 가지 중에 이런 원리가 있습니다. 2차 변형이라는 게 이야기의 구조로 나타나요. 마치 소설이나 영화나 드라마처럼, 연극처럼, 연극 무대 위에서 뭔가 사건이 일어나듯이 그렇게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야기식이라면 반드시 들어가는 것이 인물, 사건, 배경입니다. 꿈을 꾸다 보면 인물과 사건과 배경이 나타나요. 원래 이 X는 아무것도 아닌데 Y는 이상하게 이야기식으로 나타난다. 또 한 가지는 뭔지 아세요? 시각적 형성합니다. 반드시 꿈은 시각적 이미지나 영상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상하죠? 꿈은 연극이나 영화처럼 이렇게 무대 위에 등장하는 연극이나 영화처럼 나타나요. 등장인물도 있고 사건도 있으니까. 그런데 그게 약간 이해할 수 없이 오리무중의 사건들이 나타나고 자꾸 뭐요? 알 수 없이 인물과 사건이 바뀌기도 하고 막 이렇게 그죠? 비약하죠. 아무튼 그것도 그런 특징들도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압축은 바로 A, B, C 중에 A가 선택되어서 생략과 뭐가 일어나요?
부분 선택이 일어났죠. 자, 이게 부분 선택입니다. 다 선택하지 않고 하나만 선택했죠. 그런데 요 A는 요 A가 아니고 B와 C까지 사실은 요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 A예요. 또 한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그냥 요약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A, B, C가 여기 나타날 때 새로운 통합체가 나타나는 겁니다. D가 나타나서 요 안에는 A도 들어있고 B도 들어있고 C도 들어있는 그런 D가 나타나는 겁니다. 두 가지지만 사실은 원리는 똑같아요. 압축되는 겁니다. A, B, C가 A로 압축되거나 A, B, C가 D로 압축되거나 알겠습니까? 예. 내가 요약해서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요약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압축되는 요소는 뭘까요? 당연히 인물이 압축될 수도 있고 사건이 압축될 수도 있고 배경이 압축될 수도 있고 물론 인물 사건 종합적으로 압축될 수도 있겠죠. 내가 한번 지난 시간에 예를 들었잖아요. 보통 꿈이 이렇게 생기는 것은 최근에 일어난 어떤 사건이 일이 나는 의식적으로는 아무렇지 않게 지나갔는데 무의식은 그걸 자극을 받은 거예요. 무의식적 자극이 받아져서 거기에 꿈으로 그것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내가 겪었던 그 일이 5년 전에 겪었던 그 일 혹은 그 인물과 다시 결합돼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유사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때 그 사건이 내 무의식 속에 아직도 흔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게 뭐 어떤 사건인지 의식적으로는 뭐 아무렇지 않게 그냥 대수롭지 않게 지나갔는데 무의식은 그걸 그죠? 무의식의 어떤 자극을 받은 것이겠죠. 자 이제 전입니다. 36쪽 두 번째 개념이에요. 역시 밑에 설명 부분을 보겠습니다. 프로이트가 말한 전의의 두 가지 현상은 암시에 의한 대체, 심리적 강세의 전의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 말은 뭔가 하면요. 역시 설명을 간단히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 압축의 원리는 뭘까요? A, B, C가 A든 D로 이렇게 통합되고 용해돼 버린다는 것은 그 안에 녹아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통합과 용해. 이렇게 일어날 때 A, B, C가 인물이든 사건이든 배경이든 이게 통합될 수 있는 조건이 있을 거예요. 이런 걸 따지는 겁니다. 이 정신분석학이라는 것도 학문이기 때문에 원리를 찾으려면 조건을 따져야 돼. 어떻게 해야 이게 통합될까? 어떤 원리가 있어야 통합될까?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오늘 내가 경험했던 그 일이 5년 전에 경험했던 것과 뭐가 있기 때문에?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인물도 통합되는 경우는 인물의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끔 드는 예가 있습니다. 꿈속에서 우리 아버지가 누구한테 맞아가지고 코피 터져가지고 막 쓰러지려고 그래. 내가 꿈속에서도 내가 등장하죠, 보통. 내가 아버지니까, 아버지가 맞고 있으니까 가서 도와주려고 하는데 때리는 사람이 보니까 나야. 내가 우리 아버지를 때리고 있어. 꿈속에서는 자아가 분리되기도 하니까. 그래, 깜짝 놀래가지고. 내가 아버지를 때리고 있네? 깜짝 놀래. 다시 돌아, 당황해서 또 보니까 그 얼굴이 나의 얼굴인데 엄마 얼굴 같기도 해. 무의식이 반영된 거죠. 나도 아버지를 미워하고 엄마도 아버지를 미워하기 때문에. 나와 엄마가 지금 유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통합이 된 겁니다. 한 인물로. 인물에서 여기 A, B, C가 이렇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압축의 원리는 유사성이다. 다른 말로 하면 좀 유식한 말로 하면 등가성이다. 같은 값을 갖고 있다. 그걸 수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A와 B가 같은 유사성을 갖고 있는 것이 이렇게 된다. 간단하게 지금 요약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 프로이트의 책도 전집이 나와서 스무 몇 권짜리 전집이 지금 나와 있죠. 그것도 읽어볼 기회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전의는 뭔가 봅시다. 미리 설명부터 하겠습니다. 압축은 유사성과 등가성의 원리지만 전의는 인접성. 인접성이라고 하는 것은 가까이 있다는 것이죠. 가까이 있다는 거니까 관련성입니다. 관련성이란 것은 A와 B가 반드시 등가성을 가지는 건 아니에요. 그죠? 아까 그 같은 예에서 나도 사람이고 엄마도 사람이고 아버지를 미워한다는 점에서 같은 등가성을 갖고 있는데 그죠? 등가성을 갖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압축이 되는데
인접성이라는 것은 일종의 관련성만 있는 겁니다. 등가성이 아니에요. 같은 위상을 가진 게 아닙니다. A와 B가. A에서 B로 이렇게 관련성을 가지고 연상작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누구의 시를 읽다 보니까 이런 게 나타나요. 보름달이 마당 위에 떴어요. 시에 이어는 뭐가 등장하냐면 친척들이 모여가지고 화투를 쳐요. 화투 알죠? 일명 고돌이라고도 합니다. 화투를 쳐요. 3년에 가니까 담배 피는 아버지의 모습이 나타나요. 4년에 가니까 담배꽁초만 나타나. 자, 그러면 보세요. 달, 보름달에서 친척, 그 다음에 아버지, 담배꽁초. 달과 친척은 등가가 아니죠. 같은 유사성을 가지거나 등가, 같은 위상을 가진 게 아니잖아요. 달이 친척들이 모여서 노는 거, 이걸 연상시킨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뭐 암시에 의한 대체. 거기 그렇게 돼 있죠? 설명 부분에 암시에 의한 대체. 연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름달을 보고, 그냥 달이 아니고, 보름달을 보고 친척들이 모여서 논다. 그죠? 게임을 한다. 뭔가 명절이겠죠? 추석이든. 곧 추석이 오는데. 2주 남았습니까? 그런 연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암시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이 원리하고 이 원리는 다른 원리입니다. 이 원리 아니면 이 원리가 꿈을 만들어내는 기본 원리다. 이렇게 프로이트는 찾아낸 거죠. 머릿속에서 궁리해서 찾아낸 게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죠. 임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꿈을 자기가 다 조사해보니까 이런 원리들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A에서 B로, B에서 C로. 그래서 이걸 뭐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전이 이동한다는 겁니다. 전 이사할 때 전환한다. 전 위치가 바뀐다는 겁니다. 보름달에서 친척으로, 친척에서 아버지로, 아버지로 담배꽁초. 이렇게 D가 되겠네. 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다른 개념들이 있는데 몇 가지 더 있어요. 이미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락강은 이 두 개념을 은유와 한유라는 수사학적 개념으로 다시 재해석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프로이트의 개념이 3개 정도 더 남았는데 연관되니까 그걸 먼저 해보죠. 설명을 잘 듣고 나중에 우리 교재를 다시 한번 복습을 잘 해보세요. 락강입니다. 이제 락강 얘기예요. 이걸 언유다 이렇게 얘기했고 이건 환유다 이렇게 재해석을 한 것입니다. 프로이트의 이론을, 프로이트의 꿈 이론의 두 가지 핵심을 락강이라는 사람이 자기식으로 재해석했어요. 왜 이게 언유와 환유냐. 언유와 환유는 언어의 규칙이거든요. 언어가 만들어지는 규칙이야.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놀랐을까요? 낙강이 이렇게 재해석했을 때.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와 상관없는 것 차원이다. 잠재의식의 차원이니까. 언어라고 하는 것은 의식의 차원이다.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한 거죠. 우리가 언어를 사용한다. 이것은 의식의 작용이지 무의식의 작용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락강의 이 재해석은 꿈도, 즉 무의식도 언어의 지배를 받는다는 겁니다. 언어의 법칙에 의해서 꿈도 꾸어진다는 거죠. 무의식도 만들어진다는 거. 무의식이 꿈으로 생긴다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충격적인 얘기였어요. 아무튼 왜 그럴까? 은유는 이거잖아요. A 이퀄 B잖아요. 우리가 수사학에서 여러분들 제일 많이 공부하는 은유의 예가 뭡니까? 내 마음은 호수요. A 이퀄 B잖아요. 은유의 원리는 뭡니까? 등가성입니다. 등가성, 유사성의 원리에 의해서 은유가 이루어져요. 그죠? 내 마음은 호수고 당신의 눈동자는 샛별이야. 눈동자와 샛별 사이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 은유가 가능할까요?
A 이퀄 B가 가능할까요?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당신의 입술은 앵두야. 그죠? 앵두와 입술 사이에 시각적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의미적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실은 프로이트가 원조니까 프로이트가 요런 식으로 두 가지를 찾아낸 것을 어찌 보면 이 언어적 재해석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A와 B가 이 A와 B가 등가성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래야 압축이 일어나니까 A와 B가. 그것은 언어의 원리다. 자, 그런데 이게 바로 쉬운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는 아주 많은 수사법 중에 언유도 있고 환유도 있는데 그런 정도의 아주 많은 것 중에 한두 개가 아니고 언유와 환유라고 하는 것은 언어의 가장 기본되는 두 가지 원리라는 겁니다. 락강 이전에 소시르부터 소시르, 야콥슨으로 내려오는 이 이론가들이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언어를 구사할 때 우리는 계속 이제 요 예문을 계속 쓰고 있는데 요 문장 하나를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그죠? 다른 말로 하면 의식하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이 문장을 구사할 때 그 안에는 어떤 언어적 법칙이 들어있을까요? 이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는 철수는 말고 다른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경수는, 민수는, 왜 다 숫자 돌림이네? 철수, 경수, 민수. 아무튼 여기에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는, 남자만 올 수 있는 게 아니겠죠? 여자도 올 수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굉장히 포괄적인 용어니까. 철수는, 경수는, 민수는, 누구누구는 영희를 사랑한다 했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들도 있어요. 철수는 영희를 사랑할 수도 있고 미영희를 사랑할 수도 있죠. 사랑 대신에 또 뭐가 올 수 있겠어요? 여기도 사랑이라는 요 소수로 혹은 동사 대신에 미워한다도 올 수 있고 그죠? 뭐 다른 것들도 올 수 있죠. 자, 이 말은 뭔가 하면요. 우리가 언어를 구사할 때 무의식적으로 언어를 구사하는데도 원리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의식하고 언어를 사용하지 않죠. 하지만 외국어를 공부할 때는 그걸 의식하게 되죠. 뭘 의식해요? 문법을 의식하게 되죠. 그 안에 어떤 규칙이 있기 때문에 문법을 우리가 배워서 영어를 그 문법에 맞게 주어 자리, 동사 자리, 목적어 자리, 그죠? 사용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말은 뭔가 하면 요 자리에 주어로 올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등가성을 가진 단어들 중에 철수를 선택했고 이 목적어 자리에 올 수 있는 등가성을 가진 것 중에 영희를 선택했고 이 서술어 자리에 올 수 있는 동사 중에 이 다 등가성인데 이걸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결합을 해서 하나의 문장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렇게 결합할 수도 있고 이렇게 결합할 수도 있겠죠. 알겠습니까? 자, 다른 말로 하면 같은 자격을 가진 같은 계열의 단어들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또 목적어 자리에 같은 계열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동사 서술어 자리에 같은 계열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우리는 이걸 결합해서 하나의 문장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게 언어의 하나의 원리다. 자, 그럼 보세요. 이게 바로 언유와 한유입니다. 그러니까 언유와 한유라는 것은 아주 많은 수사법 중에 일부가 아니고 언어의 가장 기본되는 양대산맥이다. 두 가지 원리다. 요것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는 것은 바로 요것과 요 사이에는 다 언유가 형성되는 것이고 요것 사이에는 뭐예요? 인접성. 이건 유사성. 자, 등가성이나 유사성의 원리가 작용하는 것이 이 세로줄이고 가로줄은 바로 무슨 인접성. 인접성이라는 것은 주어가 왔으니까 그 다음에 관련되는 목적어가 오고 관련되는 서술어가 오는 것이죠. 이건 연관성입니다. 요 세로줄은 인접성이에요. 자, 요약해서 말하면 락강이 지금 프로이트의 이 꿈 작업의 두 가지 원리인 압축과 전위를 언유와 한유의 원리라고 재해석하는 것은
바로 꿈도 우리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의 원리와 똑같은 방식으로 꿈도 만들어진다는 것. 그걸 설명한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 세로줄이 다 뭐예요? 은유고 요 가로줄이 한유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인간은 언어를 구사할 때, 언어를 사용할 때 은유와 한유의 결합을 계속 그죠? 그게 자기 속에서 자기가 의식하지 않은 채 무의식 속에서 그게 계속 작동하는 거예요. 은유 한유가 계속 작동해서 나도 모르게 내가 은유를 구사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이제 락강이 생각한 것이죠. 그러니까 자 여기까지 설명했어요. 프로이트가 꿈이 만들어지는 원리가 압축과 전인데 라고 말한 것을 락강은 은유와 한유라는 인간이 언어를 만들어내는, 언어를 구사하는 일반 원리와 유사한 것으로 재해석을 한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또 진도를 나갑니다. 37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개념 중에 지금 이미 한 것은 뭐예요? 프로이트의 압축과 전을 했고 락강의 은유와 한유 했어요. 그 이해 거 이제 합니다. 근데 다 연결되어 있어요. 지금 좀 지겨운 표정을 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앞으로 공부하는 개념들은 더 재미있습니다. 더 흥미진진합니다. 기대해도 좋습니다. 진짜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37쪽 둘째 단락입니다. 다음으로 프로이트의 쾌락 원칙과 죽음 충동에 대해서 살펴보자. 아까 죽음 충동 나왔죠? 프로이트가 죽음 충동. 용어가 뭐예요? 타나투스. 기억하세요. 꼭 우리가 이번 학기에 한국 모더니즘식 공부할 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 개념들은.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 개념들은 인문학을 하는 사람들은 그죠? 다 기본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개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시를 분석할 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자, 봅시다. 자, 쾌락 원칙이 뭐냐? 그 다음에 죽음 충동이 뭐냐? 읽어봅니다. 프로이트는 죽음 충동을 유기체적 상태에서 무기체로 환원되려는 본능으로 해석하고 공격 본능이나 파괴 본능과도 관련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죽음 충동부터 공부합니다. 간단합니다. 프로이트가 아까도 얘기했죠? 처음에는 인간에게 조금 설명이 더 필요한데 자, 나중에 나올 거지만 미리 종합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본능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이 개념하고 욕망이라는 개념하고 충동 있는데 그동안 프로이트를 번역하는 번역자들이 이렇게 번역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오해가 많이 생긴 거예요. 사실은 이것 아니면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 죽음도 본능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죽음 충동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인간에게 기본 충동이 뭐냐? 인간에게 주어진 기본 충동은 프로이트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초기 이론에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어떤 충동을 갖고 있느냐. 충동이란 말이 어려운 사람은 본능 이렇게 이해해도 무방하겠습니다만 좀 전문적으로 우리는 충동이라고 합시다. 자기 보존 충동을 가장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는 겁니다. 초기에 이게 초기 이론이에요. 당연하죠. 여러분들 이거는 누가 부정할 수 없죠. 자기를 먼저 보존해야죠. 생명체니까. 그죠? 이건 뭐 누구도 이걸 부정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가 더 있는데 성충동이다. 이렇게 했어요. 성충동. 이것은 이제 성적 욕구도 기본적인 것이죠. 기본적인 충동이죠. 이거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고 이게 있어야 또 그죠? 계속 종족을
개성할 수도 있고 아무튼 본능이란 겁니다. 이게 충동이란 겁니다. 그런데 항상 이원론이에요. 이원론적으로 즉 서로 대립되는 개념이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자기 보존을 하려고 하는 것하고 종족을 번식하는 것하고는 두 가지가 같이 결합된 같이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서로 대립되는 그죠? 이원적인 그런 인간의 기본 충동이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이제 계속 프로이트가 자기 이론을 가져가다가 후기에 이렇게 자기 이론을 바꾸게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새로운 인간에게 충동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계속 그죠? 치료하다 보니까 이상한 새로운 증상들을 그래서 나중에는 이걸 하나로 묶어서 처음 대립되는 충동으로 봤는데 하나로 묶어서 이걸 뭐라고 하나 하면 바로 에로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게 삼충동이에요. 나중에 이게 통합되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이게 대립되는 충동이라고 생각했다가 나중에는 자기 보호나 자기 보존이나 성충동이나 궁극적으로는 같다는 겁니다. 왜 같을까요? 자기를 보존하는 것하고 이세를 그죠? 만들어내는 것하고 이거는 사실은 같은 것이죠. 크게 보면 둘 다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에로스에 속하는 거예요. 생명을 계속 확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이해가 되죠? 그러면서 여기에 또 이원론적으로 찾아낸 게 바로 타나토스입니다. 타나토스라는 이 죽음 충동을 나중에 써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원론이라는 것은 이거 서로 대립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것도 대립된다고 생각한 거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게 통합되어서 에로스가 되니까 이제 에로스와 타나토스의 이원론이 되고 자, 정리가 되죠? 이걸 이해하고 이제 공부를 하면 더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죽음 충동이 뭐냐? 우리가 아까도 너무 이걸 상식적으로 그냥 아 죽고 싶다, 즉 자살 이렇게 그냥 이해하면 너무 단순화시키는 거예요. 이것의 원래 뜻은 뭐냐? 여기 나옵니다. 유기체적 상태에서 무기체로 환원하려는 거예요. 환원이니까 원래는 무기체에서 출발해서 유기체가 됐다는 거죠. 일종의 이제 이 이론도 뭘 토대로 하고 있어요? 진화론을 토대로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유기체는 무기체로부터 왔다는 거니까. 발생 순서로 보면요. 그런데 지금 무기물이 하등동물, 그 다음에 고등동물까지 와서 최고 고 차원의 인간이 이제 만들어졌다고 이제 일단 가설을 그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 이 상태에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자 하는 겁니다. 원래대로 원래 무기물에서 만약에 생명체가 생겼다고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그죠? 알 수 없지만 일종의 가설로 그 가설을 이제 프로이트도 받아들이는 거겠죠. 그 진화론이라는 가설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무기체가 유기체가 되고 하등동물이 고등동물이 되는 이 과정에서 뭐가 많이 발생했을까요? 간단히 얘기하면 긴장이 발생하는 겁니다. 긴장과 집중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 생명체를 유지하고 고차원적인 단계까지 인간의 두뇌가 그죠? 이 하등동물로부터 여기까지 올 때 얼마나 많은 정신의 집중과 그죠? 긴장이 필요했겠어요. 그런데 그죠? 이 타나토스란 것은 그 과정을 거꾸로 가고 싶어하는 인간에게는 있다는 겁니다. 원래대로 돌아가는 고 싶은 충동은 뭘까요? 물, 흙, 공기, 바람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거. 그렇죠? 이렇게 돌아가고 싶은 충동이 왜 생길까요? 그 무기물의 차원은 원소의 차원은 아무 긴장이 없으니까 갈등도 없고 고통이 없으니까. 자, 이해가 되죠? 프로이트의 이론입니다. 그게 과연 정당한 이론인가 이것은 또 우리가 따져보고 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프로이트가 이렇게 학설을 제시했다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아 프로이트가 정확하게 어떤 개념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가를 우선 이해하고 학습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나름대로 비판하든 말든 그거는 이제 그 다음 단계죠. 자, 또 좀 보겠습니다. 나중에 이 상태에서 고등동물이 다시 물, 흙, 공기, 불로 바람으로 돌아
가는 과정에는 뭐가 필요할까요? 공격성이 필요하다. 인간에게 공격 본능, 파괴 본능이 있다는 것은 이 타나토스와 관련된다는 겁니다. 일종의 정신분석입니다. 정신분석적으로 인간에게는 이런 본능이 혹은 충동이 있다. 거기 나오죠. 삼충동과 반대되는 기본 범주로서 긴장의 완벽한 삭감. 긴장이 하나도 없는 상태. 공기로 흙으로 돌아가면 긴장이 없는 것이죠. 인간에게는 이 긴장이라고 하는 것, 그죠? 정신의 긴장을 계속 유지한다는 게 쉽지 않은 것이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좀 더 설명 넘어갑니다. 죽음 충동은 처음에는 내부를 향해 자기 파괴를 지향하다가, 그죠? 자기가 뭐로 돌아가야 되니까? 무기물로 돌아가야 되니까 자기 파괴를 하는 겁니다. 생명체를 파괴해야 무기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파괴적인 이 성향이 있는 것입니다. 이 타나토스에게는. 그 다음에 보세요. 2차적으로는 외부를 향해서 공격 본능인,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공격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는 타나토스가 지금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뉴스 같은데 사회면에 보면 사이코패스 있는 사람들이 가끔 나오죠. 아무 이유 없이 지나가는 사람을 공격해가지고 죽이고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이 타나토스라고 이제 프로이트는 그걸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지금 타나토스가 작동하고 있어서 자기를 파괴하는 것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을 파괴한다는 겁니다. 그다음 보세요. 프로이트는 쾌락 원칙을 넘어서 해서 했죠. 이것도 프로이트가 쓴 책입니다. 쾌락 원칙을 넘어서. 아, 이게 표시가 17번 줄을 보세요. 극세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두 개가 되어버렸네요. 이게 이제 극세가 하나란 것은 논문이란 뜻이고 극세가 두 개는 책이란 뜻이거든요. 요거는 이제 책 제목도 쾌락 원칙을 넘어서인데,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전집을 낼 때 그 안에 들어있는 논문 하나입니다. 그걸 얘기하니까 이거 사실은 정확하게 하려면 극세가 하나짜리가 되어야 돼요. 쾌락 원칙을 넘어서 해서, 자, 이제 쾌락 원칙하고 죽음 충동이 어떻게 관련되는지, 요게 이제 오늘 우리 공부의 핵심입니다. 요것만 잘 이해하면 돼요. 이것도 프로이트 개념이고 이것도 프로이트 개념이에요. 요 둘의 관계를 잘 이해하면 됩니다. 자, 이제 죽음 충동 이해했으니까 두 번째 이제 쾌락 원칙만 잘 이해하면 돼요. 쾌락 원칙은 뭐냐?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흥분량의 증가를 불쾌감, 그것의 감소를 쾌감으로 연결시키고 긴장을 완화시킴으로써 불쾌감을 피하고 쾌감을 얻도록 방향을 잡는 것을 쾌락 원칙이라고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보통 프로이트가 말한 쾌락 원칙 하면 쾌락이란 단어가 우리에게는 상당히 뭐라고 할까요? 불순한 어떤 느낌을, 뉘앙스를 줍니다. 쾌락, 쾌락을 즐긴다 이러면요. 약간 뭐라고 할까요? 탈선해가지고, 그죠? 탈선해서 성적 쾌락을 즐기고 이런 쪽으로 생각하는데, 프로이트가 말한 쾌락은 그 쾌락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쾌락은 뭐예요? 긴장을 감소시키는 거예요. 긴장을 감소시키고 해소해서 평정심을 유지하는 게 쾌락입니다. 번역이, 우리말 번역이 조금 뉘앙스상 우리에게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흥분이 높아져요. 어떤 상황에 놓인 사람 주체가 성적 흥분이 막 높아져. 이 쾌락일까요? 아닐까요? 프로이트가 볼 때는 이건 쾌락이 아닌 것입니다. 흥분이 고조되기 때문에. 흥분이 가라앉고 평정심을 유지하고 긴장이 완화된 것. 이 상태를 쾌락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중간고사를 앞두고 내일 중간고사다. 지금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이 쾌락 원칙이 지배합니까? 아니면 다른 원칙이 지배합니까? 다른 원칙이 지배하죠. 그걸 뭐라고 했을까요? 현실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에 열심히 맞춰가지고 긴장을 높여. 그리고 집중해야 돼. 대표적으로 내가 예를 드는 게 시험 공부입니다. 시험 공부를 위해서 밤도 새우고 막 그러잖아요. 평소에는 편하게 자는데. 편하게 자는 게 쾌락 원칙이고, 열심히 밤새워서 공부하는 게 무슨 원칙이에요? 현실의 요구에, 그죠? 따르는 원칙이다. 그래서 이게 현실 원칙입니다. 이 두 가지가 역시 이원론이에요. 자, 이제 프로이트는 다 공부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네 가지 개념이 핵심이거든요. 프로이트 이론의 가장 기본적인 네 가지
개념입니다. 이것도 이원론이에요. 즉, 잘 보세요. 우리가 에로스 타나토스란 걸 지금 공부했잖아요. 인간에게는 에로스의 충동과 타나토스의 충동이 있다. 두 번째, 인간에게는 현실 원칙도 있고 쾌락 원칙도 있다. 내가 지금 시험 공부하는 걸 예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편히 자는 것을 예를 들었어요. 이 쾌락 원칙을 또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예는 시험이 이제 끝났어. 그리고 얼마나 마음이 편합니까? 그 상태가 쾌락 원칙입니다. 알겠습니까? 물론 시험이 끝났기 때문에 친구들하고 술 한잔하고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고 하는 것도 쾌락 원칙이죠. 왜? 긴장이 완화됐으니까. 그죠? 긴장이 높아지는 것은 뭐예요? 현실 원칙. 긴장이 완화되는 것은 쾌락 원칙. 왜 이 개념이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개념하고 다른가 하면 프로이트가 기본적으로 어떤 직업을 가졌기 때문일까요? 프로이트는 의사입니다. 의사는 이 평상적으로 그죠? 정상적인 상태 이게 자기한테는 좋은 거예요. 쾌락인 거예요. 그게. 알겠습니까? 의사들은 항상 그렇잖아요. 누가 찾아가서 어렵다 그러면 고쳐서 평소처럼 평상심을 유지하면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쾌락 원칙이라고 붙인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핵심은 이겁니다. 이것과 이것의 관계입니다. 이것과 이것의 관계. 자, 그러면 프로이트 다 프로이트가 만든 개념들이에요. 인간의 이 정신 구조 속에 쾌락 원칙을 넘어서라는 이 논문은 사실은 핵심 내용이 죽음 충동을 자기가 발견한 죽음 충동을 설명하려는 논문이거든요. 근데 이 죽음 충동을 설명할 때 쾌락 원칙을 넘어서라는 제목을 붙인 거예요. 자, 이해가 됩니까? 쾌락 원칙은 긴장을 해소해서 평상심을 유지하는 게 쾌락 원칙인데 여러분들 자는 거, 시험이 끝나서 노는 거 생각해 보세요. 그걸 생각하면 쉽습니다. 쾌락 원칙. 그것하고 타나토스는 어떤 관계가 있나? 기본적으로 이 제목을 보면 뭐인 것 같습니까? 죽음 충동이라고 하는 것은 쾌락 원칙 넘어 있다. 즉 쾌락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다. 위반하는 것이다. 그죠?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이 되죠. 왜 그럴까요? 죽음 충동은 우리가 평상심을 유지하면서 평안한 상태, 긴장이 해소된 상태가 아니라 무기물로 돌아가는 거니까. 그런데 묘합니다. 무기물로 돌아갈 때 앞에서 뭐라고 설명했어요? 긴장의 완전한 삭감, 하나도 없는 상태, 100% 제로인 상태. 나에게 갈등도 없고 긴장도 없고 그죠? 슬픔도 없고 물론 기쁨도 없겠지만 아무것도 감정도 없는 무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쾌락 원칙 아닌가요? 그것이야말로 긴장을 완전히 해소하는 것인가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논문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프로이트는 죽음 충동이라고 하는 것은 쾌락 원칙을 넘어서 있다고 주장하려고 이 책을 이 논문을 쓴 거예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쓰면서 결론에는 죽음 충동은 쾌락 원칙을 뭐예요? 뭐 만족시키고 있다. 자기도 모순된 제목하고 모순된 결론에 이르렀어. 왜 그럴까? 이 조는 사람들이 있네요. 조는 사람들은 지금 뭐가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 충동이 작동하고 편안한 상태로 아니면 쾌락 원칙도 작동하고 있겠지. 아, 지금 긴장하기 싫다. 마음의 긴장을, 그죠? 편안하게. 쾌락 원칙이죠. 그죠? 왜냐면 수업에 집중하는 것도 긴장이 필요하니까. 자, 그 얘기입니다. 굉장히 그래서 이 개념이 많은 사람들에게 뭐예요? 어려움을 준 거예요. 그래서 낙강도 이 개념이 굉장히 복잡하고 모호하기 때문에 프로이트가 이걸 더 자세히 이 이론을 정립하고 죽은 게 아니고 여기까지 얘기하고 죽어버렸거든.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 도대체 프로이트 선생님이 말씀하신 죽음 충동이 도대체 어떤 성격인가? 쾌락 원칙을 충족한다는 말인가? 쾌락 원칙을 위배한다는 말인가? 이렇게 막 어려워하면서 계속 연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낙강이 이걸 자기식으로 또 재해석합니다. 그게 주의상스입니다.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주의상스가 이 프로이트가 설명한 죽음 충동을 다시 자기식으로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락강이 평생 했던 작업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거 평생 한 거예요. 그 개념들을 다 새롭게 해석하면서. 자, 이제 지금 설명이 좀 됐기 때문에 37쪽 보겠습니다. 37쪽 밑에 셋째 줄 보세요. 쾌락 원칙은 정신기관의 작업이 흥분의 양을 낮은 상태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항상성의 원칙과 연관한다. 자, 기억, 이해하죠? 이제 쾌락 원칙은 긴장을, 그죠? 해소하고 지금 평상심을 유지하는 거, 항상심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 다음 넘어갑니다. 38쪽, 넷째 줄입니다. 이 내용은 다 어디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어떤 논문에 나온 내용이에요? 프로이트가 쓴 쾌락 원칙을 넘어서 라는 논문에 이게 나오는 내용을 내가 정리한 것입니다. 쾌락 원칙을 위배하는 사례들을 여러 가지 들어요. 왜? 자기가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이런 정상들을 발견했기 때문에 아, 인간에게는 에로스 말고 타나토스가 있구나라는 걸 이제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요런 구체적인 사례들을 때문에 인간에게는 에로스라는 충동 말고 타나토스라는 충동이 있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보세요. 외상성 신경증, 아이의 놀이, 치료에 대한 저항, 반복 감박, 사디즘, 마조이즘. 우리 사디즘, 마조이즘부터 할까요? 이게 너무 쉽죠. 사디즘은 공격 성향, 성적 공격을 통해서 어떤 공격적 행위를 통해서 성적 쾌락을 얻는 거죠. 이거 바로 뭐예요? 이거와 다르죠. 에로스가 아니고 타나토스에 가까운 거죠. 마조이즘은 그 반대입니다. 역으로 자기가 공격을 받는 것이죠. 그죠? 피약, 가학, 피약.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러면서 쾌락을 얻는 것입니다. 성적 쾌락을 얻는 거. 이게 마조이즘인데 이 둘은 대표적인 뭐예요? 타나토스에 속합니다. 공격성이니까. 그리고 에로스와 전혀 상관없는 파괴 본능이니까 여기 간다. 쉽게 이해되죠? 그 다음에 다른 걸 이해해 봅시다. 외상성 신경증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씩 밑에 설명이 됩니다. 보세요. 물리적 충격이나 재난이나 그죠? 사고 등을 겪었어. 뭐 전쟁에 참전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전쟁에 참전한 그 군인들이 나중에 은퇴하고 나서도 외상성 신경증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 고통스러운 사건을 빨리 잊어야 되는데 잊지 못하고 자꾸 그걸 되새김질해. 꿈에도 나타나고 자꾸 그걸 기억하고 이상한 인간에게는 이상한 반복. 이게 바로 반복입니다. 왜 잊어야 좋을 고통을 왜 자꾸 되새김질하고 반추할까? 이게 바로 외상성 신경증입니다. 이것도 반복의 속성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 보세요. 아이의 놀이.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치료에 대한 저항. 이것도 프로이트가 발견한 겁니다. 찾아온 사람을 이제 정신분석을 해가지고 당신이 심리 속에는 이런 부작용이 있어가지고 지금 당신이 이런 증상이 나타났어요 하고 치료가 거의 끝나갈 쯤에 이 주체가 쉽게 얘기하면 환자가 더 이상 치료 안 받겠다고 하는 겁니다. 왜? 여기서 치료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이 고통에서 해방되는데 고통에 머물러 있고 싶어 하는 거지. 고통을 즐기려고 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치료에 대한 저항입니다. 치료를 더 이상 안 받겠다. 왜? 자기가 고통스러워서 찾아와가지고 의사를 찾아와가지고 이걸 치료하려고 하다가 이게 치료되려고 하는 쯤에 와가지고 더 이상 치료 안 받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왜? 그 고통을 계속 즐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디에 속한다고요? 에로스, 타나토스다. 죽음 충동에 속한다. 이런 사례들을 다 찾은 것입니다. 프로이트가. 그 다음에 반복강박이에요. 이 반복강박 밑으로 좀 내려와 볼까요?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입니다. 38쪽 밑에 셋째 줄입니다. 주체는 반복 강박을 통해 억압된 자료를 과거에 속한 것으로 기억하는 대신 동시대적 경험으로 반복한다 이랬죠. 자, 우리 학생들 정신분석학의 기본 개념 중에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것 중에 뭐가 있어요? 트라우마라는 게 있죠. 트라우마. 이것도 프로이트가 만든 개념입니다. 트라우마를 경험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이 트라우마를 지금 계속 어떤 상한 거 행위를 반복적으로 행위를 하는 거야. 그 행위를 하면 자기한테 상처가 되는데도 그 트라우마가 되는 행위를 계속 지금도 반복하는 거지. 뭔지 알겠습니까? 고통스러운 행위지만 그걸 반복함으로 해서 뭔가 그 고통을 즐기는 어떤 태도를 취한다는 겁니다. 이게 반복강박이에요. 어떤
행위든 뭐 종류는 많겠죠. 이게 대표적인. 근데 자 보세요. 이런 어떤 타나토스에 해당되는 사례들, 구체적인 사례들 한 6가지 되는데 이것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반복입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모더니즘 시의 반복과 변주를 공부하는데 지금 왜 이걸 공부하는가를 이해해야 돼요. 이런 정신분석의 기본 개념들이 다 인간의 반복과 관련돼요. 무의식의 반복과 관련돼요. 고통도 계속 반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그게 이제 이 타나토스입니다. 자, 조금 또 가봅시다. 38쪽 마지막 줄입니다. 프로이트는 쾌락원칙에 예속되지 않고 대립하는 악마적인 힘을 발견하고, 자, 보세요. 그래서 그 악마적인 힘이 타나토스인데, 지금 여러 가지 사례를, 한 6가지 사례를 통해서 이 타나토스를 발견했는데, 이것은 인간이, 그죠? 평상심을 유지하는 이 쾌락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죽음 죽는다. 왜? 이건 좀 고통을 자꾸 되풀이하는 거니까. 고통을 반복하는 거니까 평상심을 유지하고 있는 이 쾌락원칙에는 위배되죠. 그죠? 일단은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궁극적으로 보면 이 죽음 죽는 건 유기체가 무기체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니까 완벽히 긴장을 없애는 거죠. 제로로 만드는 거잖아. 궁극적으로는 가장 궁극적인 쾌락원칙이지. 그죠? 여기에 아주 복잡한 죽음 충동의 속성이 들어있습니다. 죽음 충동은 쾌락원칙을 위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쾌락원칙의 궁극적 상태죠. 무기체로 돌아가는 거니까. 고통을 통해서 자기를, 그죠? 죽음 충동으로 몰아넣어가지고 궁극적으로는 유기체가 아니라 무기체로 돌아가서 긴장이 완전히 없어지는 상태로 가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복잡한 개념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39쪽. 자, 이미 내가 설명했기 때문에 하기만 하고 넘어갑니다. 보세요. 39쪽 위에서 넷째 줄. 초기 이론에 자기 보존 충동과 성 충동, 그죠? 그 다음에 후기 이론에 가서 자기 보존 충동과 성 충동을 삼 충동으로 간주하고, 그죠? 죽음 충동이라는 것을 만들어냈다. 자, 이제 넘어갑니다. 프로이트가 끝났습니다. 이제 락강으로 넘어갑니다. 락강도 언유환연 의미했어. 그럼 뭐부터 하면 될까? 주의상습부터 하면 돼. 그죠? 그럼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까요? 예. 조금 남았지만 락강의 주의상습은 다음 시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